여러분, 잡았습니다. 가만있어. 가만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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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불꽃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. 오늘을 위해 1년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왔는데요. 드디어 한강에서 대삼치보다도 더 좋은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강준치 낚시철이 시작이 됐습니다. 네, 오늘 강준치 이빨 한번 싹 다 뽑아볼게요. 어저께 수산항에서 당했던 모욕과 수모를 한강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얘기겠죠. 네, 얼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잡았습니다. 가만있어. 가만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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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잠깐 힘을 빼도록 할게요. 손맛 죽입니다. 엄청 크죠? 에, 가만히 있어.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2자, 4자, 한 48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48. 예, 손맛이 엄청나요. 아주 죽입니다. 예, 잘생겼죠?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. 으쌰! 오케이, 오케이.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아, 힘이 아주 좋아요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가만있어. 조금 들어가지고 힘을 뺄게요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얼마 놔줄 거야. 아까 거보다 더 크죠? 아, 이거는 5자 넘는 것 같아요. 아, 대박입니다. 아, 이거 한 55?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죠? 예, 위턱에 제대로 후킹이 되네요. 자, 어디 자세히 살펴봅시다. 2자, 4자, 예, 5자 넘어요, 5자. 아, 대박입니다. 으쌰. 엄청나죠? 예,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. 오이씨, 진짜. 줄 터졌어요. 힘 너무 좋아갖고. 아,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, 요번에는 수프네 물었어요, 수프네. 자, 조금 힘을 빼도록 할게요. 아이씨야. 아이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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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야. 아이, 아이, 가만있어, 이씨. 아이씨야, 잡았어요. 잡았습니다. 가만있어. 아이. 아, 연장. 털렸어요.
예, 네, 잡은 걸로 치죠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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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천천히. 어, 어디 갔어? 어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자, 주름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것도 한 4자는 넘는 것 같아요. 아이샤. 지금 점점 비바람도 세지고 강준치 손맛도 볼 만큼 봤으니까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이 정도면 강준치 달인 인정각이죠? 네, 한강 강준치 낚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의 노하우를 설명해드리자면, 일단 강준치는 아무 때나 잘 잡히는 거는 아니고요. 여름에 비 오고 난 뒤에 흙탕물이 됐을 때 가장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웜은 2에서 3인치 정도 빨간색 웜이 가장 좋고요. 캐스팅은 정면으로 치지 마시고 벽 쪽, 양쪽 벽 쪽 사이드로 치시는 게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. 강준치가 작은 고기들 먹으려고 벽 쪽에 많이 붙어있거든요. 암튼 손맛은 그리운데 바빠서 바다나 강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한강으로 낚싯대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 잠깐 짬낙으로도 손맛은 제대로 볼 수 있으니 깔랑깨로.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다음에 봐요!